34번. 다음 중 어법상 올바른 문장을 모두 고르세요 했어요. 올바른 거예요. 자, 모두 보통 이런 문제 두 개죠. 자, 여러분 정답을 뭘로 하셨습니까? 예, 2번과 3번 되겠습니다. 자, she felt something coming to her. 지각동사 feel의 과거형이죠.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coming, ing 썼죠. 그녀는 느꼈다. 뭔가가 그녀를 향하여 그녀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됐고요. 3번, I watched my son play with his friend. 자, 나는 보았다. 그죠? 나는 보았다. 지각동사죠. 나의 아들이 목적어, play, 목적격 보호, 동사원형 썼네요. 그의 친구와 노는 것을. 예, 이 문장 둘 다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1, 4, 5번 뭐가 틀렸을까? 지각동사 see의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enter, 동사원형만 쓰거나 entering, 분사를 써야 되는데 to 부정사 써서 틀린 겁니다. 나는 보았다. 당신이 방에 들어가는 것을. 4번이요. She heard her sister was locking the door. Lock the door는요. Lock은 잠그다예요. 그런데 예, 주어,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뭘 써야 돼? Lock이나 locking만 쓰면 될 것을 was까지 다 있네요. Lock 또는 locking.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녀는 들었다. 그녀의 여동생이 문을 잠그는 것을. 이렇게. 됐죠? 5번. My father watched me listened to music. 그래서 자, 주어, 그다음에 지각 동사, 목적어, 오, listen 동사 원형이나 ing 써서 써야 되는데 과거형을 썼네요. 얘가 틀린가요? 그래서 listen 또는 listening 하셔야 됩니다. to는 항상 따라다닌다고 그랬죠. 나의 아버지는 보았다. 내가 음악을 듣는 것을.